호남 지방에 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전까지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에 동반한 강한 비구름이 남동진하면서 오늘 오전까지 호남 지방에 시간당 30에서 7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는 장마전선이 더 약화한 채 남하에서 남해안 부근에 머물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호남 일부에는 150mm 이상,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1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겠다며 산사태와 축대붕괴 등 장마철 2차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